존경하는 대전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훔치는 부정선거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PC 정치 완장질과 핵체주의, 안티파 등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이 민주주의 나라들의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한 측면으로서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가 결합한 체제 전복 현상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사람과 세력은 달라도 부정선거의 원인은 같습니다. 국민 주권과 주권 국가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의 맹위를 떨치며 하나의 친중 글로벌리즘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시민혁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대법원까지 부정선거 은폐에 가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법과 시민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표를 훔쳐 주권국가를 해체하고 전 지구적인 과두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위대한 21세기 독립전쟁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당락을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마저 점령해버린 궁 죽음의 병 사회주의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다는 시대적 징표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보수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으로 미국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과거의 혈맹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자유시민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 진실, 존중, 개인, 시장, 법치주의, 종교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주권 애국주의로 정신무장해야 합니다. 주권을 훔치는 전체주의,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한미 간의 공동전선으로 한번더 자유의 봄을 향한 자유의 건국동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너진 한미동맹, 이승만 건국정신으로 재건하자. 부정선거 드러났다. 독재야, 21대 국회 해산하라!